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나사가 개발한 혁신적인 우주 망원경으로 주로 외계 행성, 특히 지구와 유사한 행성을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둔 임무였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주된 목적은 항성들의 밝기 변화를 관측함으로써 그 주변을 도는 행성들을 발견하는 것이었습니다. 케플러 프로젝트는 독일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의 이름을 따와 명명되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나사의 저비용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의 일부로 나사의 에임스 연구센터와 제트추진연구소, 그리고 우주선과 그것의 부품 및 장비를 생산하는 미국 제조업체 볼 에로스페이스 앤 테크놀로지스 코퍼레이션의 협력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2009년 3월 7일 델타2 로켓에 실려 성공적으로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후 이 망원경은 태양 주위를 도는 독특한 궤도를 취하며 10만 개 이상의 별을 관측할 계획이었습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은 다양한 외계 행성들을 발견하는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10년에는 케플러 4b, 5b, 6b, 7b, 그리고 8b 등의 행성들을 발견하며 이러한 발견은 외계 행성 연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 행성들은 주로 뜨거운 목성 유형으로 매우 높은 온도와 짧은 궤도 주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3년에는 케플러 6b 시스템에서 5개의 외계 행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의 임무는 외계 행성 탐사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제공했는데, 이 망원경은 우주에서 행성이 항성 앞을 지나갈 때 발생하는 미세한 밝기 변화를 감지하여 외계 행성의 존재를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후 많은 외계 행성 탐사 임무에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케플러 우주 망원경에도 몇 번의 고장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2016년 4월 케플러는 연료 문제로 인해 최소 작동 모드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망원경의 장기적인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2013년 5월 케플러 망원경의 방향을 지휘하는 중요한 장치인 힐 4개 중 2개가 손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망원경의 방향 제어 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장난 힐에도 불구하고 나사는 케플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망원경의 임무를 케이트로 임무명을 변경하여 새로운 과학적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케이트 임무의 특징은 더 넓은 범위의 천체를 대상으로 외계 행성을 관측했는데, 이에는 별, 소행성, 혜성, 그리고 초신성과 같은 천체들의 관측이 포함되었습니다. K2 임무에서 케플러는 남아있는 두 개의 반작용 힐과 태양의 중력을 이용하여 운영되었는데, 이는 망원경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 독특한 접근이었습니다. 케플러 우주 망원경의 임무는 2018년에 공식적으로 종료되었으며, 이는 우주 탐사와 천문학 분야에 남긴 귀중한 유산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망원경의 은퇴 이후에도 케플러의 발견과 영향은 계속해서 천문학 연구와 우주과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케플러 망원경은 임무 기간 동안 2600개 이상의 외계 행성을 발견하는 놀라운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지구와 유사한 크기와 조건을 가진 외계 행성의 존재 가능성을 밝혀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케플러의 성공은 후속 임무들에게도 영감을 주었는데, 테스 우주 망원경과 같은 임무는 케플러의 발자취를 따라 외계 행성 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케플러의 은퇴 이후에도 그것이 수집한 방대한 데이터는 계속해서 분석되고 있으며 새로운 발견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케플러의 발자취는 우주 탐사의 역사 속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거대 마젤란 망원경 GMT, Giant Magellan Telescope는 2029년에 완성될 예정인 대규모 지상 망원경으로 현재 대한민국, 미국, 호주, 그리고 브라질 등 4개국의 12개 연구기관이 함께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 망원경은 특이한 구조와 뛰어난 기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GMT의 가장 큰 특징은 8.4m 지름의 7개 반사경을 사용하여 주경을 구성한다는 점입니다. 이 반사경들은 연꽃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전체 지름은 대략 25m에 달합니다. 이러한 구성은 25.4m 지름의 단일 반사경과 동등한 분해능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분해능이란 망원경이 두 점을 별개로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데, 이는 망원경의 선명도와 관련이 깊습니다. GMT의 집광력은 현존하는 최대 구경 망원경인 하와이섬 마우나케아산 정상 부근에 위치한 10m 구경의 퀵 망원경의 6배에 이릅니다. 여기서 집광력이란 망원경이 빛을 모으는 능력을 말하며, 이는 망원경이 얼마나 희미한 물체를 관측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더불어 GMT는 부경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 각 8.4m 반사경에는 지름 1.05m의 부경이 짝을 이루어 전체 부경의 지름은 약 3.2m에 달합니다. 이 시스템은 망원경의 성능을 최적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GMT는 가시광선부터 중적외선 영역인 320나노미터에서 25,000나노미터까지의 넓은 파장 범위에서 관측이 가능합니다. 이는 망원경이 다양한 유형의 천체를 관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망원경의 분해능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약 10배에 달하며 이를 통해 매우 세밀한 우주 이미지를 캡처할 수 있습니다. GMT의 집광 면적은 368제곱미터에 달하며 이는 지름 22미터의 단일 반사경과 동일한 면적입니다. 이러한 큰 면적은 더 많은 빛을 모아 더 멀리 있는 천체를 관측하는 데 유리합니다. GMT의 최대 관측 시야는 20분으로 현재 건설 중인 다른 초고대 망원경들 중에서 가장 넓은 시야를 제공합니다. 이는 GMT가 넓은 영역의 천체를 한 번에 관측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GMT는 2023년에 4개의 반사경을 사용하여 초기 과학 연구를 시작할 예정이며 2026년에는 7개의 반사경과 적응과학, 광시야 기능을 갖춘 완전한 망원경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GMT가 건설될 장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건설 장소로 선택된 라스 캄파네스 천문대는 천문학적 관측에 매우 적합한 조건을 갖춘 곳입니다. 이곳은 칠레의 라세레나에서 북동쪽으로 115km 떨어진 사막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 마젤란 쌍둥이 망원경이 운영 중인 유명한 천문학적 관측 지역입니다. 라스 캄파네스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을 제공합니다. 먼저 건조한 기후와 맑은 밤을 제공합니다. 사막 지역에 위치한 라스 캄파네스는 연중 대부분의 날씨가 맑아 관측에 이상적입니다. 연간 평균 약 80%의 밤을 관측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 중 약 60에서 65%는 천문학적으로 의미 있는 관측 조건을 제공합니다. 이는 약 220일에 해당하며 하와이의 마우나 케아를 제외하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리고 광해가 없는 어두운 밤하늘을 제공합니다. 이 지역의 주변에는 큰 도시나 광산, 그리고 관광지 등이 없어서 밤하늘이 매우 어두운데 이는 희미한 천체 관측에 매우 유리합니다. 또한 앞으로도 개발 가능성이 낮아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망원경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수한 시상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라스 캄파네스의 시상 조건은 중간값이 0.6에서 0.7분 FWHM으로 여름에는 겨울보다 약 0.1분 더 좋습니다. 여기서 FWHM은 Full Width at Half Maximum의 약자로 이는 별이나 다른 천체의 이미지가 얼마나 선명한지를 나타내는 척도입니다. 최고의 시상은 0.2분 FWHM에 이르며 지난 25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시상이 좋다는 것은 별이 더 또렷하고 선명하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바람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지역은 바람의 방향이 매우 안정적이며 평균 풍속은 초속 5.4m입니다. 강풍으로 관측이 매우 어려운 날은 전체의 5% 이하에 불과합니다. 또한 낮은 수증기의 양으로 겨울철에 수직 기둥 수증기량이 1mm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10%에 달하며 중간값은 2.3mm입니다. 수증기량이 적으면 중적외선 관측에 방해가 적어 천체 관측에 이상적인 조건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디자인입니다.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반사경 디자인은 고도의 정밀도와 혁신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망원경의 주 반사경은 8.4m 직경의 거울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중앙에 하나는 축대층을 이루고 주변의 6개는 비축대층으로 제작됩니다. 이 반사경들은 미국 아리조나 주립대학 스튜어드 천문대의 반사경 연구소에서 제작되며 이곳은 반사경의 크기와 표면 검사를 위해 필요한 높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풋볼 경기장 관중석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반사경들은 원형 틀 위에 재료를 놓고 섭씨 1250도 이상으로 가열하여 녹인 후 서서히 회전시키는 방식으로 포물면을 형성합니다. 무게를 줄이기 위해 거울 뒷면에는 벌집 구조가 적용됩니다. 특히 비축 반사경의 제작은 연마 과정에서의 섬세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6개의 비축 반사경은 중앙의 축대칭 반사경과 함께 정밀하게 조립되어 하나의 큰 반사경을 형성합니다.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첫 번째 반사경은 2005년 11월 3일에 주조되었으며 2018년 기준으로 총 5장의 반사경이 주조되었습니다. 중앙 반사경은 2014년 9월에 네 번째로 주조되었는데 이는 전체 반사경 제작이 완료되기 전에도 일부 반사경만으로 관측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관측 장비입니다. 먼저 GCLEF, GMT Consortium Large Earth Finder는 가시광선 고분산 분광기로 파장 범위는 350에서 950나노미터입니다. 분해능은 2만에서 10만 사이로 매우 높고 이 장비는 거대 마젤란 망원경이 가동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GMACS, GMT Aerial Camera and Spectrograph는 가시광선 다천체 분광기로 분해능은 일반적으로 1500에서 4000 사이이며 최대 만까지입니다. 이는 다양한 천체를 동시에 관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GNIRS, GMT Near Infrared Spectrograph는 근적외선 고분산 분광기로 파장 범위는 1200에서 5000 나노미터입니다. 분해능은 5만에서 10만 사이로 적응 광학 기술을 사용합니다. 이 기술은 대기의 왜곡을 보정하여 더 선명한 이미지를 얻을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은 GTIFS, GMT Integral Field Spectrograph는 적외선 집합 필드 분광기로 900에서 2500 나노미터의 파장 범위를 가집니다. 분해능은 4000에서 1만 사이이며 이 역시 적응 광학을 이용합니다. 추가적으로 광 케이블 분배기는 망원경 초점면에 빛을 분광기로 전송하는 데 사용됩니다. 또한 광학계 정렬과 초기 영상 관측을 위한 카메라도 개발 중입니다. 다음은 거대 마젤란 망원경의 과학 연구입니다. 먼저 별과 행성계 형성의 연구는 별과 행성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외계 행성계의 다양한 특성을, 즉 대기와 조성 등을 연구합니다. 또한 다양한 항성들과 그들의 집단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연구하고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을 조사합니다. 또한 우주의 가장 신비한 구성 요소인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에 대해 연구하고 기본 물리 법칙을 탐구하며 우주 초기의 빛과 최초의 별과 은하들이 어떻게 우주를 재전리시켰는지 연구합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동안 일어나는 천체 현상, 예를 들어 초신성 폭발이나 감마선 폭발 등을 관찰합니다.